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십니다. 지난번에 게드 사막에 저기 사당 하나랑 게드 마을 탐험하고 끝인 거야? 진짜 그거밖에 안 했나? 뭐 아무튼 오늘은 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평원 변두리 마구간으로 이동해서 왔습니다. 방한 도구가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가단이 있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추워서 열매랑 지금 가지고 있는 의류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덤으로 설산을 뛸수 있는 신발도 좀 얻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뛰어다니는 놈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튼 옷다 벗었고, 자 위로 올라가 보죠. 요렇게 해서 가면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사당 올라가는 길이구나. 일단은 다음 쉼터에서는 요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다 속성 있는 거 잔뜩 만들어 놨는데 없이 그냥 먹기 편한 걸로 한두 칸짜리로 좀 잔뜩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막상 먹으려니까 아깝고. 그러고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구역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도를 열 곳들이 여긴 어디지? 아무튼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충 이쯤까지는 왔던 것 같은데, 더 갔나요? 저 왼쪽에도 탑이 보이고, 여기 잠깐만. 둘러볼게요. 제다의 추억이 있는 장소가 아니었나? 대충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도감이고. 이 느낌이잖아요. 이 느낌인데. 뭔가 이벤트를 안 받아서 그런가? 인파한테 안 물어봐서 그런가 보네요. 현재 위치에다가 뭐 포인트를 하나 찍어 놓을까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헷갈릴 것 같으니. 보석마크? 보석마크 쓴게 있긴 있는데, 여긴 왜 찍어놨지? 이렇게 헷갈린. 뭐, 보석마크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앞쪽에 탑이 있고, 왼쪽에는 지금 탑이 없네요. 번개가 치는 걸 보니 비가 올 느낌인데, 제드 다리를 건너서 가고 있는데, 여기 산당 있는 위치 구멍 두 개를 통과하면 산당이 나오는데, 뭐야, 어디서 나왔어? 그냥 숨어 있지 뭐. 화살을 계속 주시는데. 돌아가시네요. 더 없나? 아무튼 링두 개만 걸치면 되는데, 여긴 올 때마다 헷갈리네요. 어느 위치였나? 이렇게 보면 여기도 활을 게이드월 같은 걸로 써야 좀잘 보이거든요. 아이고, 패링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맞았네. 죽긴 싫으니까. 뭐야. 패링이 잘안 되네요. 은밀버섯. 과일 정도는 먹지 뭐. 됐고. 됐고. 포션을 만들 때 쓰게 될 아이템들입니다. 자, 여긴 지금 좀 높아서 뭔가 될것 같은 느낌이지만 막상 또 보이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뭐더볼거 없죠? 그나마 좀 여기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택도 없습니다. 걸려서 들어가질 않아요. 저 위치에서도 여기가 안 되고,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스컬 나왔을 때 도감 좀 찍을 걸. 또 나타났어? 패링 버튼을 착각하고 있었네, 계속. 아까는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귀찮아.
어구, 냄비 또 공포 서지고 난리 났네요. 횃불로 그냥 때려줄게요. 활만 괜히 썼네. 잠자리가 있는 느낌인데. 따끈따끈 왕자 잠자리 찍었고요. 링이 이쪽엔 하나밖에 없네. 분명히 이쪽이 맞거든요. 어디서 해야 되지? 여기서 저 앞쪽인가? 아이고, 이쪽은 화를 쏠 위치가 전혀 안 되네. 여기는 지리적으로 안 되고. 애매하네요, 진짜. 애매해. 이 위치는 대각선이라 안 되고. 여긴 또 높아서 보이지도 않고. 여기도 이 뒤쪽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여기 안 돼요. 여기는 이쪽밖에 안 되는데. 요거라도 해봐야 되나?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너무 쓸데없는 데서 시간 잡아먹는 느낌인데. 화살인가? 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앉아서 쏜다는 거 망각하고 있었네요. 여기서 한 10분은 있었던 느낌인데, 아무튼 활을 좀 다시 쓰레기 활로 바꾸고. 나무 화살은 사지도 않은데 80개나 됐어요. 와, 많다. 좀 많이 좀 타고. 어딨어? 아, 저쪽이구나. 코로그도 있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말이 그동안 삐졌었나 보네요. 달래주는 걸 받는 걸 보니 저 위에 나무 세 그루가 있는 걸 보니까 저기도 코로그인 것 같습니다.
6시 이렇게 말았나? 아까 왜못 봤지? 시타고즈의 사당에 도착했어요. 사당 찾는 것도 찾는 게 아니지. 이거는 사당 미션이라서 원래 여기 사당 챌린지에 나오는 건데 그냥 다 하고 있네요. 저것도 따로 진행해도 될것 같긴 한데. 사당 찾아가는 거. 근데 뭐 그것만 따로 찾아가는 것도 일이라서 그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새 그루가 잘서 있고요. 자, 공통점으로 보면 앞에 걸렸는데 얘만 지금 몇개더 있어요. 사과 화살 하나 복군가요? 여기도 걸려있네요. 화살이 좀 아깝긴 한데 무기 주머니가 늘어날 걸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투자죠. 이러다가 리토족 마을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직 갈 길이 먼데. 뭔가 싸우고 있네. 자, 일단 이쪽 방향으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절로 위로 가는 게 맞나? 지금 모르겠어요. 쇠고기. 일단 스킵. 이쪽도 사당이 있을 텐데, 그 사당 챌린지? 일단 패스할게요. 저 앞에도 탑이 있네요. 찍은 탑인가? 아직까진 잘 모르겠는데. 저쪽 탑인가? 그러면은 번거로운 탑이 있어서 눈을 연급하는. 저런 데서 있는 사람이랑 노는 거 아니에요? 이가 다닐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고기는 뭐 줘서 되겠죠. 이 아저씨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저기 전기 화살로 쏴야 되는데 전기 화살이 없습니다. 저기도 사당 챌린지라. 샤오 오요의 사당에 도착했고요. 포인트 찍었고,
차반타 대교 막국간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주는 것도 없나요? 있는 것도 없고. 이 아저씨, 대여정리 하는 거 보면 돈 주나요? 대여정님이 루피를 좋아하죠. 500루피가 생겼습니다. 잘 쓸게요. 넌 왜 거기다 던졌니? 이건 뭐지? 횃불인가? 장작도 있고, 병사의 검. 병사의 활? 얘도 안 찍은 것 같은데. 대충 찍을게요. 여기는 횃불? 횃불 버리고 새 걸로 바꿨습니다. 요리 좀 하죠. 한 개짜리 한 10개쯤 만들까 하는데 10개 너무 많죠. 2개짜리도 만들고 지금 고운사가 계속 껴놓고 있는데 나중에 쓸 일이 있어요. 따익인가? 대충 다 된 것 같으니 넘어가죠. 잠깐만, 요거 좀 찍어놔야지. 아마 저기 오른쪽에 있는데 탑이 계속 언급했던 올라가기 힘든 탑인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려나? 자, 이쪽은 가디언이 있는 구역이라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냥 가보죠. 워프도 있고 뭐. 사실 이쪽 위로 올라가면 사당이 있습니다. 나중에 많이 애용하게 될 사당이긴 한데 대요정의 샘도 있고 그러니 말을 여기까지 옮겨놨으니 사당을 좀 가죠.
대가 있어. 요정의 샘갈때 쓰려고 지금 포인트 찍으러 가는 건데 험난하죠. 뭐 이 정도 각도는 힘들지도 않나 봅니다. 저 같으면 진작에 떨어졌을 텐데. 그러잖아, 왜 알람도 안 울리지? 저쪽인가요? 드디어 알람이 울리네요. 스태미너가 빠르게 그런데 몬스터가 있죠. 블랙이네요. 또 한 방만 맞아도 사망에 이르게 해줄 열심히 점프. 고고버섯 하나 먹고 좀 꽤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그러고 보면 사당 찍고 넘어간 다음에 말만 불어도 되는데. 티나 코자의 사당 포인트 찍었습니다. 올라온 김에 저기 탑 좀. 물이 없는 걸로 봐서는 올라가기 괜찮을지도. 도전해볼까요? 조금 시간이 빠듯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면 애교로. 자, 여기 지금 코르그 열매 있고요. 할 생각은 없어요. 보자. 등산로고 원념이 좀 많긴 한데 괜찮겠죠 뭐. 아, 여기 요정의 샘이 있습니다. 요정의 샘 보다가 내려와 버려서 다시 올라가는데 미끄러진다. 이런. 또 한 칸이면 뭐 싸게 먹혔네요.
다시 올라왔고요. 넘어가는데 밑에 야광석을 보니까 위치가 요정의 샘 같더라고요. 자, 일단 넘어왔고 요런 귀요미 녀석들 찍은 걸 보니 저번에 설명했겠네요. 그냥 올라가죠. 특별히 뭐 몬스터가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도면 뭐 순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번에 가시 있는 탑 올라갔다가 죽을 뻔한. 아직도 생각나는데. 하필이면 또 붉은 달이야. 빠릿빠릿하게 돌아다녔더니 맵 초기화를 할 때가 됐나봐요.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자, 탑안타의 탑에 도착했고요. 핵이 안 보이네요. 저기 있다. 안 맞은 거야? 됐다. 앞에 있는 기둥 쏟아질 테니, 넘어질 테니, 위로 넘어왔고요. 아쉽게도 요리는 지금 할 수가 없으니, 탑이나 올라가죠. 스킵하고요. 뭐 요리하고 싶을 때마다 날씨여서 붉은 다리 때 요리는 한 번밖에 안한것 같아요. 이제 춥네요. 추워. 여기서부터 춥습니다. 하트가 닿을 것 같으니까 촬영은 왜 했어? 요 정도는 그냥 일반 방어구로 커버가 되죠. 나중에 설사 안 가면 커버가 안 돼요. 탑안타의 탑 활성화 시켰고요. 이제 맵 수집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탑안타의 탑에 올라와서 활성화 시킨 걸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